자, 두 번째 이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공모가가 확정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공모가가 36,200원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건 이제 공모가 최하단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보통 기대가 굉장히 높았던 거에 비해는 아쉬운 네, 사실 성적입니다.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지금 최대 기대주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공모가 최하단으로 설정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경쟁률도 올해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흥행에 실패했는데요. 앞서 진행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수요 예측은 말 그대로 참패였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5일간 수요 예측을 진행한 결과 총 1,141개의 기관이 참여해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가장 낮은 경쟁률인데요. 신청 금액도 3조 9,600억 원에 그치면서 앞서 상장한 두산 로보틱스는 물론 코스닥 상장사들에게도 밀렸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신청 금액은 63조 이상이었습니다. 확정 공모가는 기존 희망 밴드인 36,200원에서 44,400원 최하단인 36,2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참여기관 대부분이 하단 이하로 가격을 써냈지만 수요 예측 마지막 날인 6일부터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2차전지 관련주가 급등했고 이제 하단은 지켜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부 기관들은 36,200원보다 낮은 가격을 써내려다가 결국 수요 예측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요 예측 참여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3.31%로 아주 적은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2차 전지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었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상장 전부터 고평가 논란도 있었고 이 상장을 준비했을 때보다 2차 전지주가 크게 빠지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선정한 기본 가격이 사실은 조금 너무 높지 않냐라는 이기 때문에 공모가를 예상보다 낮게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공모가 하단을 지키는 대신에 공모 주식 수를 줄여야 했습니다. 36,200원 이상을 주문한 기관의 물량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공모 주식 수는 기존 1,447만 6천 주에서 1,158만 800주로 25%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공모 금액은 4,192억 원,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2조 4,698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만약에 이 IPO를 조금만 일찍 시작했더라면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 텐데 회사 관계자들 좀 아쉬움이 크겠네요. 자, 그리고 상장이 혹시 긍정적인 뭐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네, 그래도 이제 최악의 결과인 상장 철회는 면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제 상장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일반 청약과 상장 이후 흐름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또 특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어쨌든 여전히 이제 국민주로 불리는 에코프로 그룹의 그 주식이기 때문에 상장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 등이 몰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최대 주주인 에코프로와 기존 주주들인 재무적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이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팔지 않겠다. 보호 예수를 걸고 나서면서 수급 측면에서 투자 매력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품절주에 등극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선 최대 주주인 에코프로가 상장 후 지분율 44.8%에 대해서 2년 6개월의 보호 예수를 걸었습니다. 관련법상 최대 주주의 의무 보호 예수 기간은 6개월이지만 여기에 2년을 자발적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이제 2년 동안 최대 주주가 물량을 갖고 있는 한 이 물량이 시장에 풀려서 주가가 하락할 우려는 이제 좀 덜 수 있는 거죠. 네, 특수관계인인 데이지 파트너스 등도 자발적으로 보호 예수 30개월을 설정했습니다. 사실 이미 재무적 투자자들은 투자금 엑시트를 하고 싶을 수 있는데 이들도 투자금 회수를 미루고 보호 예수에 동참했습니다. 2대 주주인 블루런 벤처스 캐피탈은 지분율 24.7%에 대해 6개월의 보호 예수를 걸었습니다. 또 다른 재무적 투자자인 IMM 인베스트먼트도 2.6%의 지분을 6개월 동안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공모가가 최하단으로 설정된 거에 대한 부분이 좀 영향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마 네. 이들도 앞으로의 주가 추이를 이제 지켜보고 좋은 가격에 팔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제 우리 사주 조합 물량인 231만 6,160주도 관련주 규정에 따라서 상장 후 1년 동안 매도가 제한됩니다. 네.
여기에 기관 투자자 확약 3.31% 등을 더하면 상장일에 이제 출회 가능한 물량은 16.64%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IPO 흥행 조건 중에 또 하나고 굉장히 적은 물량으로 볼 수 있는데요. 통상 상장일에 유통 물량이 20% 이상이면 품절주로 분류됩니다. 앞서 상장한 두산로보틱스도 상장 유통 물량이 15.8%였는데 상장 첫날 160% 급등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만약에 상장을 한다면 공모가를 기준으로 최저 21,750원, 최대 144,800원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뭐 최재대주와 특수관계인의 보호 예수를 30개월로 설정한 뭐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좀 있어서 수급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아, 그러면 청약 일정은 좀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남은 것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일반 청약인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날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을 진행합니다. 공모 청약은 대표 상장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공동 주관사인 NH투자증권, 인수단으로 참여한 하이투자증권에서 가능합니다. 최소 청약 단위는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은 10주, 하이투자증권은 20주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일반 청약 경쟁률을 일반 청약을 마치고 오는 17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어제 이 공모가가 결정이 된 거죠? 그리고 오늘까지 이 일반 투자 대상 청약을 진행하는 겁니까? 공모가는 조금 더 이전에 결정을 했고 네. 이제 일반 청약을 어제랑 오늘 이틀 동안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일반 청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일정과 관련된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